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미술교육대학원 서예를 수강하신 선생님 여러분, 저는 김현정 강사입니다. 저희가 벌써 7, 8주차째 강의에 접어들었는데요. 와, 15주차 강의에서 7, 8주차면 저희가 이제 중간 이상 넘어온 거죠. 평소 같았다면 중간고사를 준비하면서 와, 한 학기의 반이 지났구나를 직접 체감하셨을 텐데요. 대부분의 수업이 중간고사를 기말고사 과제로 대체하신다고 많이 들었어요. 안 그런 수업도 있겠지만, 그래서 좀그 체감이 덜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온라인 강의에 많이들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그래도 많이 다 너무 잘 적응하고 계시고, 또 절반이나 왔으니 나머지 절반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수업에 이어서 동양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동양화란 어떤 그림인가라는 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서예 수업인데 왜 동양화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물어봐 주실 수도 있고, 지난번에 제가 잠깐 지나가듯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교육대학원 수업이잖아요. 이게 특수대학원이기도 하고,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임용고시에는 서예가 실제로 이론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서예와 동양화 정말 뗄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양화 이론 시험이 조금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시간에 서예와 동양화를 함께 어우르면서 이론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동양화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수묵화를 많이 연상하시거든요. 먹, 여백, 한지 이세 가지가 아무래도 한국화, 동양화를 뜻하는 가장 주요 키워드임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동양화에 색깔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그림에서도 색깔을 썼을 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동양화 그림인데 색깔이 있냐고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면 꼭 대답드리는 게 그럼 단청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 이제 절이나 고궁 같은 데 가면은 단청도 다 한국 전통 기법으로 그린 색깔이다. 그리고 김홍도랑 신윤복의 그림에도 색이 조금 써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묵화와 채색화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되게 많은 동양화 전공하시는 분들도 오해를 하고 알고 계시는 부분도 많거든요. 수묵화라고 해서 무채색의 그림이고, 채색화라고 해서 유채색의 그림이 아닙니다. 저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작품에 사용한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떠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나타난 예술적 스타일에 따라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게 바로 어떤 의미냐면요. 먹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수묵화식으로 그렸으면 수묵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화선지에 먹이나 색의 농단과 필선을 살려서 그렇게 그리는 방법으로 나타낸 그림 양식을 수묵화라고 하는데요. 용무법과 필법이 좀 중요하고요. 필력이 강조되는 그런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번짐이라던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간결성과 우연성, 그리고 추상적인 효과들도 많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서양화를 한번 설명드리면 수용성 물감인 수채화 물감을 써서 그렸다고 해서 다 수채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수채화적인 스타일을 가져야만 수채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색화는요, 색을 많이 썼다고 해서 채색화가 되는 게 아니라요, 채색화 스타일로 그리면 채색화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칠하는 방법에 따라 그렇게 되는 건데요. 아무래도 쌓아 올리는 형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번지는 스타일보다도 철선묘 같은 걸 많이 쓰게 돼요. 채색화에서는. 철선묘는요, 철선같이 일정하고 얇은 선을 뜻합니다.
근데요, 이제 만약에, 선생님, 그러면 수묵화가, 수가 물수가 묵이 이제 먹이고 화는 그림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먹물로 그린 그림이라고 뜻하고 싶었다면, 묵수화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맞거든요. 근데 이제 수묵화는 먹을 쓰되, 물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한 게 이제 수묵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이야기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수묵과 담채라는 기법입니다. 보통 수묵 담채화예요 라고 잘못들 많이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예술 형식 이름이 아니라, 정말 재밌게도, 입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요, 서울대학교 동양학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해방 후에 전공 실기 입시 과목 이름이 모필 담채화였는데요. 홍익대에서도 동양화 입시 과목을 연필 담채화라고 하다가 나중에 수묵 담채화라고 이제 입시 과목 이름을 바꾼 거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마치 예술적 스타일로 굳혀지면서 많은 화가들이 본인의 그림에도 수묵 담채화라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어릴 때, 학생 때는 잘 몰랐을 때는 제 그림은 수묵 담채화예요라고 잘못 말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나중에 저는 공부를 하면서 고치게 된 계기인데, 그렇게 재료를 잘못 쓰신 분들이 있으시면 꼭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리면요, 다 산수를 그렸다라고 해서 수묵화가 아니라요, 왼쪽에는 이제 번짐 기법을 썼기 때문에 이제 수묵화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철산묘와 딱 떨어지는 듯한 쌓아 올린 선명한 그림이잖아요. 이거는 채색화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색을 많이 썼을 때도 수묵화가 될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의 사례로는요, 바로 이 김기창 선생님의 태양을 먹은 새를 한번 얘기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채색이 강하지만 수묵화 재료 와 기법을 사용해서 나타냈으므로 수묵화라고 분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수묵화의 특징 중 하나인 화선지에 먹이나 색이 스며들고 번지는 효과를 나타내는 그림들을 수묵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론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졸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강력한 카페인을 좀 충전하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단골 문제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종화와 북종화입니다.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아까 수묵화, 채색화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딱 생각 듣고 들었을 때는 남종화, 북종화 뭐 이런 걸 들으면요, 강북, 강남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뭐 북쪽에서 유행한 스타일이고 남쪽에서 유행한 스타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그게 반대입니다. 위치상으로는 남종화가 오히려 더 북쪽에 있고요, 북종화가 더 남쪽에 위치해 있어요. 남종화나 북종화 그 중심 세력은 둘다 강의 남쪽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요, 제가 여기 PPT에는 남종화는 강소성 소주에 위치해 있다라고 간략하게 썼지만, 강소성은 양자강 하류에서 절강선과 인접해 위치하고 있는 지방인데요, 그중 소주는 강 바로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북종화는요, 절강성 항주에 위치해 있다라고 제가 간략하게 썼지만, 절강성은 양자강 바로 남쪽에서 동진아해에 접해 있으며, 남송의 수도 항주도 절강성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종화의 시조는 당나라의 왕유이고요, 북종화의 시조는 당나라의 이사훈이라는 정도는 꼭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상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종화, 북종화가 남북
의미가 아니라면은 왜 굳이 이렇게 붙였는가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선불교의 남종선과 북종선의 분파를 모방해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 혹시 그 고3 때 사탐 선택할 때요, 윤리와 사상 이제 선택하신 분 계시나요? 저는 택하진 않아서 그냥 고등학교 시험 때 필요한 정도, 내신 정도만 공부를 해서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요. 이쪽 부분은 워낙 관련 있는 부분이어서 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런데 혹시 그거 아세요? 요즘은 이과 문과가 따로 없대요. 다 통합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충격받았잖아요. 아, 벌써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단적으로 말하자면 남종선은요, 오랫동안 참선을 하다가 갑자기 무의식적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도노의 경지를 이른다라는 종파이거든요. 그리고 북종선은 일생 동안 꾸준히 수양을 통해서 서서히 깨달음을 얻어간다라는 이제 종파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이론이 남북종화의 그림의 특징과도 부합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기창과 막시룡, 징계유가 이를 인용해서 명명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남화, 북화라는 말도 있거든요. 근데 남화, 북화는 이제 일본인들이 붙인 명칭이에요. 그래서 사실 굳이 남종화에서 종자를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남화, 북화라는 말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지금은 남종화, 북종화가 아닌 남화, 북화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일본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요. 일본에서는 직업 화가들이 아주 진한 채색, 농채 위주의 장벽화를 많이 그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18세기부터 무사 가문 출신들을 중심으로 수묵화가 유행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남화라고 부르게 됐다라고 합니다. 20세기 들어서는 새로 만들어진 일본화가 정식 예술품으로 인정되는 대신 이제 남화는 미술이 아닌 일종의 문학 부산물로 퇴조해버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어떤 부분이냐면요. 남종화의 시조는 당나라 왕유, 북종화의 시조는 당나라 이사운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막상 그 당나라 시대 때는 남종화, 북종화라는 말조차 없었고 그에 따른 화론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 남종화, 북종화라는 말이 생겼는가라고 하면 명말, 청초에 이제 와서 비로소 형성됐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명말 이전까지는 좀 여러 가지 그림이 섞여 있을 뿐이지 이게 그림을 그리면서 나는 남종화 계통이다, 뭐 북종화다, 뭐 이런 의식조차 없었다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뭔가 현대미술과도 저는 닮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물론 어떻게 정확히 명명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이제 역사학자 혹은 미술학자 분들이 이제 붙여주시는 거잖아요. 이건 어떤 화풍이고, 이건 뭐다라고 하는 거지. 지금부터 저희가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남종화, 북종화가 이제 시작됐던 당나라 때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종화, 북종화에 대한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 유명한 관료 문인 화가였던 동기창, 막시룡, 징계유 등에 재창되었었던 남북분종론에서 처음 형성됐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또 동기창이라는 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꼭 아까 이거는 외워야 돼요. 아까 남종화의 시조는 당나라 왕유, 북종화의 시조는 당나라 이사운 이렇게 외우는 것처럼 이제 동기창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거든요. 역대 회화사를 이제 중국 역대 회화사를 정리하면서 화가들의 출신 성분이라던가 화풍에 따라서 남종화, 북종화 두 양식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역대 화가들의 계보를 만드신 분이에요. 동기창이라는 분은요.
동기창이라는 선생님이 정말 역대 회화사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주신 거는 정말 감사하고 대단하신 일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회화라는 부분, 미술이라는 부분, 예술 부분이 한두 명이 한 것도 아닐 테고, 그리고 정말 많은 분이 하셨을 텐데, 그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라는 점만으로도 엄청난 일이지만, 감히 말해보자면 그분께서 하셨던 한 가지의 아쉬운 점, 실수가 있습니다. 학문과 공매한 인품을 지닌 문인화가들을 모두 남종화 화가로 분류를 했고요. 화원이나 직업화가들을 모두 북종화 화가로 분류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종화를 정신성이 없는 환쟁이 그림이다 이러면서 좀 낮춰버렸고요. 남종화야말로 자기랑 같이 자기처럼 본인처럼 지식 있는 문인들이 배울 만한 그림이라고 높이 평가하는 상남편북론을 주장하셨던 거예요. 그게 주로 신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의 아쉬운 점이고 실수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남북분종론과 상남편북론은 청대와 그 이후의 회화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의 동양화에도 한국화에도 엄청난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그래서 동양화가들은 반드시 이론과 이론을 같이 겸비해야 된다. 이런 거를 정말 예전부터 교수님들께 많이 들었고, 왜 우리는 화가인데 이렇게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 저는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아, 이게 이렇게 시작이 됐었던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현대미술이라는 게, 작가가 작품에 어떠한 생각을 담았는지, 그거를 본인의 입으로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네, 그런 점은 전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남종화와 북종화가 어떻게 이름이 붙여졌고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봤다면요. 이제는 양식적인 특색은 어떻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남종화는 주로 문인들이 여기 취미 활동처럼 그렸기 때문에 남종 문인화라고도 합니다. 비전문가들의 그림이기 때문에 좀 기교면에서는 좀 다소 서툴지만 고도의 정신성이 함축적으로 표현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개 수묵과 담채를 써서 작가의 내면 세계를 표출하는 데 치중했고요. 문취가 있기 때문에 부드럽고 정서적이고 간결한 특징이 있습니다. 채색을 만약에 한다면 가능한 한 줄로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색깔 대신 먹을 주로 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좀 화려하지 않고 담백하게 먹색이 두드러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거를 좀더잘 기억하시고 싶으시다면 이제 선비분들이 아니면 문인들이 글을 쓰다가 나 지금 좀 끄적거려 볼까? 라고 했을 때 괜히 물감까지 꺼내고 이러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쓰던 먹을 마저 쓰는 느낌으로 그리신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대로 내려올수록요, 발목과 파목을 즐겨 구사하면서 기운을 강조했습니다. 산수화 경우에는요, 고산중령보다는 평원산수를 대부분 하셨고요, 피마준과 미점준을 주로 쓰면서 수묵의 농담 및 번짐을 주로 이용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 계속 나오죠. 여기서 이제 평원산수라는 거는 이제 우리로 치면 평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보거나 위에서 아래로 보는 시점이 아닌 평시점의 산수를 많이 그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북종화는요, 궁중의 화원화가나 직업화가에 의해서 주로 그려졌는데요. 이들은 좀 문학적인 소양은 없지만 손재주가 발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 기법이 매우 세련되어 있습니다. 산수를 그릴 때 시점은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는 듯한 고원산수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부벽준, 그러니까 강한 선을 쓴 거거든요. 부벽준을 많이 즐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록산수라는 거는 대표적인 북종화의 특징이에요. 북종화 하면 청록산수가 곧장 나오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림상으로 남북종화가 그렇게 딱 떨어지지도 않기도 한 그림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남북종화가 실제로는 그 사람들의 출신 성분이라던가 화파에 따라서 나눈 거지. 어떤 사람은 직업 화가인데 나는 좀 먹에 번짐을 쓰고 싶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문인 화가인데 나는 좀 채색이 쓰고 싶어 이런 거를 막을 수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후대에 붙여진 분류이기 때문에 딱 떨어지게 이게 북종화다, 남종화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기법을 직접 보여드리면요. 이제 남종화 같은 경우는 몰골법 이라고 해서 이파리를 그리더라도 아웃라인을 표현하지 않는 그런 기법이고요. 그리고 구륵법 같은 경우는 선을 긋고 채색을 하는 그런 기법을 구륵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아래는 아까 말씀드린 준법인데요. 이 준법은 나중에 하나하나 인터넷에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표 화가들의 그림을 보시면 이제 명확히 아실 수 있는데요. 남종화의 대표 화가 중 하나인 전기라는 분의 그림은 왼쪽입니다. 쉽게 색깔로 아까부터 남종화는 분홍색, 북종화는 하늘색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되게 간략하게 한 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가 보이시죠? 그리고 북종화는 이렇게 정말 우리가 떠오르는 동양화라고 동양화의 산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한국의 상황을 들여다봐야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줄곧 북종화적인 화풍을 이어서 발전해 오다가 조선 중기 17세기경이 돼서 비로소 남종화가 소개돼서 일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요, 남종화가 화단의 주도적인 화풍으로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조선 말기의 김정희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김정희 때에 남종화가 더욱 큰 세력으로 발전하게 됐고요. 이게 근대 화단에 계승돼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사실 아까 한 벌써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의 이름을요. 당시 지식인들이었던 동기창, 막시룡 등의 상남편북론을 받아들인 데에 따른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문인화는 높게 평가되고 북종화는 천시받는 풍조와 뭔가 환쟁의 그림이다라고 전락하게 된 이제 그 이야기인 거죠. 이거는 또 어떻게 또 해석되냐면요. 특히 동양학과 출신 분들은 많이 동의하실 텐데, 채색을 쓰는 거를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으세요. 아, 격떨어진다. 꼭 색을 써야 되냐. 근데 또 우리의 마음은 되게 알록달록 예쁘게 칠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되게 누르면서 저도 이제 졸업 전시를 준비했었는데요. 저의 교수님 때는 더 심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색깔 쓰면 이제 교수님들께서 그 자리에서 그림 찢으셨다고 막 이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교수님들은 워낙 이제 현대미술을 많이 받아들이시고 또 많은 오픈마인드를 갖고 계시니까 뭐 색깔을 쓴다고 폄하하지는 않으시는데, 그래도 의뢰 동양학과라면 학생일 때는 먹 위주의 그림을 많이 그려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지도해 주시기는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북종화 대표적인 그림 중에서 몽유도원도가 있는데요. 제가 몽유도원도란 10년 전에 실제로 봤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제 전시를 해서 봤었는데요. 5시간 줄을 서서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학생일 때여가지고 과제여서 간 거였어요. 그냥 아, 이 귀한 그림이 또 언제 올지 모르니 꼭 봐라라고 얘기해 주셔서 아 그래 가야지 이러고선 5시간 기다려서 봤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저 아직도 그 생각하면 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되게 아름다웠던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냥 A3 용지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었고, 대신 족자 그림이었다 보니까 엄청 길었었거든요. 근데 반짝반짝하면서 그
그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준 선수가 정말 꿈에서 봤다면 잊고 싶지 않다라는 느낌의 그림이었습니다. 이제 남북종화에 대한 설명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사군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소재로 삼아서 또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선생님들 리딩 범위에도 들어가 있었죠. 근데 똑같은 걸또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번엔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문인들이 주로 그렸던 게 사군자라고 했었고, 남종화는 문인들이 주로 그리, 문인이면 남종화라고 분류했다면서요? 그러면 남종화는 곧 문인화이고 문인화는 곧 사군자예요? 라고도 얘기를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꼭 그렇게 볼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른데 어떤 교집합들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명칭의 정의부터 문인화는 문인 사대부들의 그림이고요. 남종화는 북종화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지어진 거고요. 그리고 사군자, 매난국죽을 그린 것은 주로 문인들이 많이 그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 사군자의 소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우선 매난국죽은 사계절의 순서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매화는 어떤 식물보다도 가장 앞서서 꽃을 피우는데요. 그 향이 정말 좋아요. 혹시 이제 매화 꽃을 보게 되면은 꼭 향기를 맡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뭔가 어려움을 참으면서 굳고 의연하게 견뎌서 드디어 제 뜻을 펼쳤다! 라는 점에서 선비와 닮았다라는 뜻으로 이제 매화를 선정하게 됐었던 거고요. 난초 같은 경우는요, 되게 깊은 골짜기에 어두운 음지에서 자라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꽃이 피면 정말 아름답고 향기가 그윽한데요. 저희가 많이 보는 난초는 사실 그 서양란이에요. 우리 선물 많이 주고 받는 꽃이 화려한 아이 있잖아요. 나중에 동양란의 꽃이 거의 한두 개 피는데 그거 보시면 아, 되게 고고하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런 고아하고 높은 군자의 품격이 들어있는 꽃이다. 뭔가 나를 적극적으로 세상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학문과 덕망을 닦아서 저절로 널리 널리 알리게 하는 내 모습과 난초가 너무 닮았구나라는 점에서 이제 난초를 또 선정을 하게 된 거고요. 국화 경우는요, 모든 꽃들이 다 말라버리고 나서 늦가을에 된서리를 맞으면서도 꽃을 피우는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막 세상 모든 꽃들이 앞다퉈서 막 자기 아름다움을 뽐내던 시절에는 묵묵하게 침묵을 지키면서 자신의 내적 실력을 쌓다가 마지막에는 가장 높은 품격 높은 꽃을 피우는 국화가 정말 나랑 닮았구나라는 점에서 이제 사군자의 하나로 선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나무는요. 생김새가 곱고 색깔이 옷과 같이 맑고 푸릅니다. 그리고 속이 비어서 깨끗하고 마디 또한 단단한데요. 제가 되게 놀라웠던 게 홍콩의 아트페어 때문에 이제 홍콩을 갔었어요. 근데 거기 공사 현장. 홍콩은 되게 높은 건물들 많이 짓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공사 현장에 저희는 파이프 같은 걸로 겉에 대가지고 사람들 이제 안전방지 시설이라던가 그런 거 대놓고 공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홍콩에서는요, 그걸 대나무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나무가 그만큼 안 부러진다는 거예요. 현대의 공사 현장에 쓸 만큼요. 그런 것처럼 부러지는 게 아니라 자를 댄 것처럼 곱게 쪼개진다라고 해서 정말 어려운 세상, 난세에도 지조를 굽히지 않는 충신. 바로 나와 같다라는 점에서 이제 대나무를 마지막 식물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스토리를 들으니까 좀 재밌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난국죽은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처럼 사군자는 선비가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예로부터 선비들과 굉장히 친숙한 소재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의 이론은 여기까지 얘기 드리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은 실기 과제는 따로 없습니다. 책 범위를 안내해 드릴게요. 서해가 보인다 203페이지에서 267페이지를 읽으시고요. 동양화란 어떤 그림인가의 책을 7에서 11페이지, 그리고 167에서 226페이지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책을 다섯 분량으로 좀 나눠서 읽으니까 많이 부담도 덜 하시고 아마 좀 재미있게 읽으시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영상 올려주시는 것도 정말 잘 보고 있고요. 너무 좋은 강의를 제가 또 듣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이 감사함에 보답하고 싶어서 사실 선물 같은 선물을 제가 할수 있는 선물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곧 어버이날, 스승의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너스 트랙처럼 한국화로 카네이션 그리기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조금 편집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제가 내일까지는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조금 더 구매하셔야 되는 재료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좀 특별한 선물을 나는 이번에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참에 한번 카네이션 그리기 하셔가지고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도 월요일인데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더욱더 힘내서 활기찬 하루 한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